goes out to all the heartbroken. Nah, never mind. 말해 뭐 해. 위로받기 위해 구걸하지 않아 감성 팔인 칠색. 난 행복에 인색해 돈 내란 말보다 싫은 말이 힘내. 술 사람 다 쉽게 취하고 끝이 추잡하나 툭하면 성질 내 고판을 깨 좋아 죽을 것 같다가도 미워서 죽일 듯이 끝장을 내. 어차피 이별은 멀쩡히 숨쉬는 이 맘에 묻게 하는 그런 죽고 죽이는 일. 묻지마 너 괜찮은지. 내가 바라는 건 나를 닮은 무심함. 온 세상이 또는 가짜는 청승. 사랑 따위 거룩해봤자 그저 본능. 웃겨 인간과 짐승을 나누는 게 인간의 짐승 만드는 게 이런 술잔 속에 채운 그 술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독이다 모독입니다. 목소리 왜 그러지? 목소리는 괜찮은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왜 이렇게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왜 그러지? 뭐야 내 발은 왜 아프지? 하루 쉬었는데 굉장히 뭔가 오랜만에 보는 기분이네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트하트하. 6월 15일 벌써 15일이네요. 쉬어서 그런가? 글쎄요. 쉬어서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뭔가 굉장히 오랜만에 예, 보는 느낌이다. 아, 이거 반전시켜달라고, 이거? 돌려볼까? 뭐하 VR쇼 잘 봤어. 완전 꾸르잼이었잖아. VR쇼였니? VR쇼였니? 아무튼,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네요. 예. 이게 낫겠다. 에케이. 이게 낫겠네요. 뭔가 진흥검으로 채팅창 약간 겨누는 느낌. 개소리 하면 찔러버린다 이 느낌. Don't worry. Don't worry about me. 아주 좋아. 위협도 해주고 이제 개소리 하면은 찌른다. 찍먹한다 그거네. 어째랍 떨지 말고 신경 꺼. 온 세상이 날 등져도 I don't give a fuck. God is watching over me. 나 죽을 일 없어. 내 걱정은 세상 조금은 좋을지도. 야 어? 새끼야 검으로 만족하면 어때? 어? 어떻게 임마? 죄송합니다. 땅에서 질 쓸데없는 질 부정적인 시 가태도 좌우 바뀌었어요. 아아아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뭐 아이 뭐 이렇게 예민하게 사세요. 아무튼 뭔가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기분이네요. 어제 하루 쉬었는데 뭐 그만큼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그렇게 느낀 거겠죠?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그렇게 느낀 걸 거야. 내가 뭐 한 게 많으면은 뭐 정말 바빴어요 여러분들. 정말 바빴고요. 아 정말 여러분들 썰풀겠습니다. 썰풀었겠지만은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멍하니 지냈기 때문에 뭐 이런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댕꼴루님 아이고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413님 아이고 정말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벌써 10개월이네. 2개월만 있으면은 바로 1년이다. 빨라 쉬는 날에 뭐 했냐면은 VR 했죠. VR 쉬는 날에 VR 해봤습니다. VR 채팅을 해봤어요. VR 채팅도 해보고 또 VR 게임도 여러가지 좀 해봤습니다. 근데 VR 채팅하는데 정말 재밌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이제 시리어스 쌤이라는 또 VR 게임이 있어요. 이것도 혼자 해보고
아무튼 재미가 있었다. 오늘도 게임 몇 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몇 개 준비한 거 다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면 엊그제 게임 4개를 연달아 해버려서 제가 내가 숨겨놨던 필살기 숨겨놓은 건 아니지만은 제가 준비해놓은 필살기들이 전부 다 약간 좀 쓴 느낌? 그래서 오늘은 딱 준비한 게임 한 두 가지 정도만 있는데 일단 네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하고 딱 끝냈으면 좋겠어요. 네 필살기를 좀 벌써 VR 필살기를 벌써 연달아 써버려서 흠스 아무튼 뭐 4부까지 아니야. 내가 하나 준비한 게임이 일단은 2시간 플레이 타임이 2시간이라는데 제가 흥미를 잃지 않고 않으면은 아마 그쯤 하지 않을까요? 뭐 그렇습니다. VR 재밌게 봐줘서 감사하고요. 저도 준비하느라 힘들었거든요. 그 VR 뭐 땜빵질하고 뭐 프로마켓 땜빵질하고 하는 거 힘들었는데 그래도 재밌게 봐줘서 저도 재밌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면 쓰고 하니까 여기 원래 이제 여러분들 VR에 그 보호 패드가 있어요. 보호 패드. 약간 얼굴과 VR 사이에 그 닿는 부분이 보호 패드가 있는데 그거를 가면 쓰고 하면은 이게 되게 얼굴이 짓눌려. 눈알을 짜듯이 나와 눈알이. 그래갖고 코도 막 찢어질 것 같고 해서 그걸 벗겼어. 그걸 벗기고 가면만 썼는데 되더라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가면 얼굴 그 뭐야 얼굴 볼때기 부분이 살짝 페인트가 벗겨졌어. 그 덧칠을 엉청이 났는데 벗겨진 거 보면은 그만큼 이게 많이 긁혔나봐. 근데 또 문제가 뭔지 알아? 내가 어제 그거 귀찮아서 이거 보호패드 안 붙이고 했어. 그리고 진짜 오랫동안 했거든 VR을. 얼굴에 진짜 얼굴 찢어지는 줄 얼굴 찢어지는 줄. 그리고 또 이제 얼굴에 그 딱 자국이 엄청 세게 박혔어. 지금도 박혔어. 하루가 지났는데 그 VR 딱 눌린 자국이 아직도 박혀있어. 살짝 보여 살짝. 그래서 아 이거는 저 조심해야겠다. 이거를 살짝 그 패드를 무조건 끼고 해야겠다 싶더라고. 그래 될 것 같습니다. 예. 눌린 자국이 아직도 있어.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예. 재미가 있었고 또 요즘 또 VR 게임 만약에 방송한 게 되면은 뭘 할지 뭐 찾아보고 있긴 한데 솔직히 VR 게임이 무궁무진하게 막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좀 즐겨볼 생각입니다. 네 피부 재생력 매우 완전나 보다. 힐링 팩터로 치면은 마블의 힐링 팩터로 치면은 그거 아닐까? 데미지가 너무 입은 거지. 힐링 팩터로 약간 충전이 안 되는 그런 데미지랄까? 약간 나루토잖아. 나루토 얼굴 보면 구미호처럼 이게 세 가지잖아. 세 갈래처럼 나는 그냥 한 갈래. 그것도 존나 진하게 흉터 마냥. 지금은 좀 나아진 것 같아.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로고는 바로 회복되잖아. 그럼 머동님은 데드풀? 야 옛날에는 데드풀이었겠다. 옛날에는 맨날 위가 맨날 위장이 꽉 차있어서 데드풀이었겠지만은 지금은 데드 조금 풀? 데드 스몰 풀? 가로 열고 스몰 가로 닫고 폴 풀? 아 오늘도 운동 못 가서 야 일찍 있나야겠더라. 아니 일찍 자야겠어. 너무 늦게 자 요즘 잠을 너무 늦게 자. 원래 제가 방종하면은 4시 5시 늦으면 5시에 잤거든요. 근데 지금은 7시 막 자니까 아 이게 문제야. 게임이 문제야 게임이. VR 막 신기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만져보고 또 비트세이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숭숭 가. 시간 순삭. 어쩐지 다리가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씨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프지 딱 이게 VR 벗고 시계 보니까 막 아니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지났게 됐는데 5시간 지나 있고 막 아 미쳤네? 게임이 문제야. 게임 스트리머가 게임이 문제래. 게임이 문제야! 아무튼 게임이 문제야. 아 칙쇼 진짜. 이게 VR 계속 쓰고 있으니까 시간을 모르니까 이게 시간이 엄청 빨리 가더라고. 재미가 있다. VR 신기해서 일단은 재미가 있어. 게임이 문제야. 야 그리고 요즘 아이스 버킷 챌린지 있잖아요. 정말 다행히 아무도 나를 지목 안 해서 정말 다행이야. 정말 이게 지목당하면 3명을 골라야 되잖아 여러분. 3명을
세 명 골라야 되잖아. 일단 여기서 또 막히니까 정말 다행이야. 지금부터 VR 게임을 하는 머동님 집이 전원을 꺼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이성의 끈도 끊어집니다. 제 이성의 끈도 끊을 거고요. 너나의 유대도 끊어진다. 아! 어쩌면 님도 님은 지목도 안 당하잖아. 그렇지.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 가자. 미쳤냐 또 이 새끼야. 운동 뭐하러에 비트세이버 하면 운동도 되고 게임도 하고 일석이조 안개꼬리득 아니냐. 운동은 유산소 있는 게 유산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산소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이 있답니다. 비트세이버는 유산소 운동이겠지. 유산소 운동은 뭐 나쁘지 않지만 저는 무산소 운동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애들이 배우잖아. 지목 당하는 것도 아니고 지목하는 것도 안 되고 근데 내가 방금 말했잖아. 그걸 니들이 굳이 구태여 한 번 더 언급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치? 무산소는 숨을 안 쉬는 거야? 아, 빠가니? 잘 들어. 유산소 운동은 뭐냐면은 숨을 지속적으로 후하 후하 그냥 뭐 숨을 지속적으로 내쉬면서 하는 거고, 무산소 운동은 숨을 참았다가 뱉고 숨을 참았다가 뱉고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게 힘을 쓰는 거. 약간 근력 운동 할 때 대부분 그러거든. 힘 줄 때 흡하고 낼 때 후하고 그런 거. 야, 뭐 무호흡 운동이니?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런 너의 멍청함 그럴 수 있어. 투수리 맨날 하는 거. 그니까 너네 맨날 어? 맨날 뭐 하면은 씨발 마음에 안 들면은 씨발 좀 뭐 할 때까지 숨 참습니다. 훅. 그리고 바로 쉬죠. 훅하. 훅하. 반사적으로 쉬죠. 정말 진짜 이제부터 숨을 쉬겠습니다. 이런 말 전혀 없어. 훅 하고 그냥 하. 헤. Hey, my fucking business. 너는 내 걱정하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꾸 빌랑이가 이번에 뭐야 아이스버킷 챌린지 지목됐대. 테스토님한테 그래갖고 막 나 한다는 거야 갖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계속 그랬어. 신랑이 좀 버리고 왔다. 하지 좀 마, 하지 마. 나 할 사람 없다고 슈발라마 하니까. 너 할 거야. 갑자기 뜬금없이 하이 하이 아이스버킷 지목할게 진수야. 안돼 나 지목할 사람 없어. 안돼 씨발 하니까 나도 없단 말이야. 씨발 안돼 나 없어 씨발로 만나. 만약 지목 받으면 너희 세 명 할랬는데 선수 쳤네 어쩌고 하면서 이제. 아 근데 광성이는 할 사람 많잖아. 이제 맨날 뭐 다른 맨날은 아니고 뭐 다른 스트림 아 뭐 유튜버 분들하고 뭐 하고 찍고 하는 거 많잖아. 왜 나한테 하지? 나는 지목할 사람이 없어. 지목도 할 날 지목할 사람도 없지만은 아니야 뭐. 아무튼 뭐 이런 슬픈 얘기 그만하죠. 예. 지목 안 하고 기부만 해도 돼요. 하지만 영상을 만들어야 하긴 하겠죠. 아, 그 아예 지목 안 하고 그냥 붙고 해도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전제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누군가 날 지목한다. 아, 빌랑이는 안 돼. 빌랑이는 안 돼. 광성이는 안 돼. 어디서 광성이가 안 돼. 부럽다고 말해도 돼. 신경 안 써줘도 나는 잘 지내거든. 돈 주워요 밤. 그건 있었는데 그거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 나한테. 아이스버킷 챌린지 어쩌고 물어본 사람이 있었는데 흐지부지 말했거든요. 근데 광성이 거절하고 만약에 그분이 막 해도 돼요? 에이 하세요 하면은 광성이 레알 삐진다. 광성 핵 삐진다 그러면은. 근데 그러면 안 되겠다. 송영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나 같아도 삐진다. 어쩔 거야? 몇 주 간다가 아니야. 평생 갈 거야. 평생 마음 한켠에 평생 담아두는 거지. 평생 담아뒀다가 이제 술자리 때 조금씩 필요하겠지? 준수 그때 진짜 아니야? 하면서 나 머동님 좋아하는 거 같아요. 맨날 생각나요. 고맙습니다 나무팬님. 저런 나무에다가 저의 열정을 태워버렸군. 아 감사합니다. 예, 좋은 뜻이겠죠? 예, 감사합니다. 어떤 쪽으로 생각나나요? 아니 뭐 평생 그냥 평소에 그냥 아 머동님 방송 보고 싶다 막 이런 거 생각나는 거 아니면은 재채기인가? 재채기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아니네. 아니면은 뭐 먹을 때만 아 머덕님 다이어트 중이니까 먹고 싶겠지 깔깔깔 내가 맛있게 먹어줘야지 막 이런 건가 아니면은 그냥 뭐 뭐지? 아무튼 고맙습니다. 일본 갔을 때 광성이가 너네 안 왔으면 좋겠다고 했었잖아. 맞아. 시청자 수가 늘었다고. 시청자 수가 늘었다고. 안 왔으면 좋겠다고 했었어. 이게 사람 새끼니? 아니, 이게 사람 새끼니? 이게 도마다치 됐을까? 평소보다 시청자 두 배. 그래서 몇명 맞다고? 그래서 몇명 맞다고? 두 배면은 나는 다른 방송을 안 봐서 잘 모르겠어. 60명? 광성이 이렇게 시청자 수가 역시 떨어졌지? 비즈니스 관계인 건가요? 비즈니스라니요. 광성이랑 비즈니스 막할 것도 없는데요. 걔랑은 비즈니스 할게 전혀 없습니다. 칙시오. 에휴. 어릴 때 괜히 친해졌어. 아 정말. 장난이고. 아무튼 또 요즘 내가 그거 있었어. 내가 이게 보면서 다른 유튜브 영상을 막 봤어. 이분 딱 구독자 수 보고 일단 거기서 약간 충격. 요즘 야 자극받았다 얘들아 나도. 자극받았어. 오피셜 빌랑 걸음마. 다른 이제 유튜버 분들 유튜브 딱 보고 아니 이분 구독자 수 어마어마하네. 보고 뭐야 또 보고 뭐야 하면서 야 자극받았어. 나 진짜 자극 엄청나게 받았어 지금. 그래서 나 진짜 계속 아까부터 씨발 운동 안간 이유 중에 하나야. 아씨 나는 나내 거는 왜내 거는 이상하네. 나왜 이러지. 아씨 문제 있나. 아씨 뭐지 왜 야무치대겠대. 야 그러게. 천진반도 오르긴 오르고 피콜로도 슝슝 선호고 슝 올라갔는데 왜 야무친데 진짜. 왜 어우씨 하면서 약간 자극을 심하게 받았다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아니고 오늘 아까 자극을 좀 심각하게 받았어. 그래서 방송 근데 이게 방송 열심히 한다는 방송 열심히 해도 이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 그지 않냐 얘들아? 내가 방송을 요즘 열심히 하고 있기도 하고 방송 열심히 해서 된다는 거 아니야. 유튜브는 그래. 유튜브는 방송을 열심히 한다고 그거랑 관련된 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유튜브만의 그런 걸 해야 돼. 유튜브만의 그런 컨텐츠를 주기적으로 하고 뭐 그래야 돼. 근데 유튜브는 내가 뭐 찍을 게 뭐가 있을까? 찍을 게 뭐가 있을까? 일단 편집자도 구하긴 해야 되는데 문상 이벤트? 문상 이벤트 그거 아니야? 뭐 문상 이벤트 아이가 뭐야? 가려운 모드에서 계속 사기쳐서 유튜브에 계속 올려야 해. 야 사기 치고 싶어도 너네들이 채팅을 알려주잖아. 2호기 3호기 하이 님 유튜브님들 지금 이 새끼 구라치고 있는 거 이러잖아 얘들아. 문상 이벤트 댓글 달고 구독하면 주는 거. 근데 구독한 지 어떻게 알아? 구독한 지는 어떻게 그걸 주는 거야? 그런 것도 뭐돈 주고 뭐 하는 거지만은 뭐 키우려면은 뭐 그런 것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더 그래야지. 제목 옥으로도 중요하긴 해. 솔직히 들어가면은 아 씨발 뭐야 아무것도 아닌데 하지만은 제목 옥으로도 솔직히 유튜브는 많이 그게 심각하긴 하지. 썸네일이라던가. 네, 일단 썸네일은 잘돼 있기 때문에 노가리 게임할 때 자주 올려야 되는데 노가리는 뭐 일단 그거야. 일단은 저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일단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는 유튜브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 관련된 컨텐츠 예를 들어 뭐 유튜브 관련된 컨텐츠 유튜브에서만 볼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많이 하거나 일단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편집자를 더 뽑아서 게임 하이라이트라든가 아니면 노가리 하이라이트 같은 거를 많이 많이 뽑아서 이제 올려야 돼. 그게 두 번째야. 세 번째는 뭐정안 되면은 저도 문상 구독 이벤트 해갖고 구독자 수를 좀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 어때요 여러분들? 이세 가지 방법이 일단은 세 가지 방법이 떠오르거든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 노가리 하이라이트가 어려운 게 저 같은 방구석 히키코머리가 하루하루 집구석만 있는데 노가리 하이라이트가 뭐가 있을까요? 과연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집구석에만 그냥 처박혀 있어갖고 그냥 에베베 여러분들 뭐 저 운동 갔다 왔습니다 어쩌고 했습니다 이러는데 그뭐 다이어트 뭐 있나요? 다이어트 하잖아요. 있어요 의외로. 아 있으면은 클립 하이라이트 좀 올려주실까요? 에? 있으면은 좀 클립 하이라이트 좀 올릴까요 님들아? 얼마 전에 제가 클립 하이라이트 좀 올려주자니까 와 진짜 이번에 많이 올려줘 진짜. 보시면은 얼마 전에 야 아 야 7개 9개 이게 말이냐 솔직히. 이번에 하니까 26개 올려줬어. 정말 감사. 이 중에 하나는 저예요. 이 중에 하나는 저예요. 님들 고맙습니다 하면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진짜 와 막 해주더라고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는 저였습니다. 짰네. 어머님 불공실하게 저작권이라는 이유로 작은 채널부터 큰 채널까지 수익 창출 금지를 주는 대란이 나고 있다는데 머동님 채널은 무사하신가요? 저요? 제 채널이요? 안 봐서 모르겠네요. 그거는 안 봐서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그거 약간 포기했어. 노란 딱지도 그냥 포기해서 그냥 샹 그냥 올려서 다 다락 샹. 관심이 아니 그런 거는 안 봐서 그런 거는 따로 봐야 돼. 들어가서 그런 건 따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저는 그냥 노란 딱지 그냥 씨발 어쩔 거야 그냥 쭉 올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VR은 딸 게 많아서 그런 듯. 아무튼 감사합니다.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런 거 같아. 아니면은 그 아무튼 일단 그렇게 해보자. 1차는 다시보기 지운효과 어떠냐고? 다시보기 지운효과는 솔직히 몰라. 나는 다시보기 있을 때 기억이 안나. 다시보기 있을 때 유튜브랑 지금 유튜브랑 나는 몰라. 내가 여러분들 뭐 영상을 딱 한 가지 주제만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제가 올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체감이 안 돼. 그리고 솔직히 다시보기는 도네이션 저작권 때문에 지우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우는 거지. 뭐 다시 뭐 조회수 그거는 개소리지 애들이 당연히. 아 데이비드님 일결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아방 하면 구독자 100만 명 바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데이비드님 일결 구독 새로운 신규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보기 때문에 다시 보기 있으면은 클립을 다시 딸 수 있긴 한데 나는 도네이션 저작권 때문에 지우는 거야. 그게 가장 큰 이유지. 이건 나중에 말하는 이유가 있지 그래도. 아무튼 뭐 그렇게 그래도 이렇게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단 그래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아무튼 그렇다. 하루만 안 남겨요. 절대 할 생각 없어요. 이거 만지려고 하지 마세요. 터치하지 마세요. 싫다고요. 옛날처럼 동시동출 도움이 안 되냐고요? 절대 도움 안 됩니다. 동시동출 하면 좋은 점은 그냥 시청자 수가 많아요. 시청자 수가 많다는 건데 그거 빼고는 그게 도움이 안 돼요. 전혀. 네.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채널 성장, 그러니까 뭐 유튜브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도 일도 없고요. 뭐 아무튼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전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머독이네는 언제 올라오나요, 형? 머독이네는 근데 이게 찍기만 했어 안 올리는 거야. 왜냐면은 귀찮은 것보다 야 그리고 이네 머독이네랑 내 채널하고 같겠니 얘들아? 당연히 틀리지. 일단은 내 채널이 먼저 좀 잘 돼야 되는데 나는 일단은 서브 채널 관리할 지금 생각이 일단 없어. 못 박아둘게. 지금 내 것도 간당간당한데 모독이네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냐고. 내 말이 틀려 얘들아? 지금 내 것도 힘든데 모독이네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지금. 아이언이 너무 주목받아서 질투? 뭐래 어차피 걔네가 어차피 걔네가 주인공인 채널인데 무슨 소리야. 아무튼 뭐 그렇죠.
뭐 귀찮은 것보다 사실은 제 채널 집중하는 게더 맞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냥 여러분들 뭔 병합이야. 병합을 왜 해? 병합한다고 얘들아. 뭐 갔니? 그런 거는 나는 따로 분류해두는 게 맞아. 분류해뒀긴 했지만은 관리를 일단 안 하고 있는 거지 뭐. 매일 운동하는 거 브이로그 찍는 거 어떠냐고 하셨는데 그것도 뭐 유튜브로 보면 유튜브 성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브이로그 자체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헬스장 가서 왔는데 헬스장에 그 수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은 또 이러면 제가 가면 쓰고 가서 뭐 브이로그 찍겠습니까? 그건 좀 또 제가 기구를 한 가지만 쓰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하는데 빨리 로테이션 돌아가요 여러분들. 헬스장 로테이션이 촌니처럼 다이어트 채널로 탈바꿈하시죠. 그건 싫습니다. 뭐 제가 다이어트를 주력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헬스장에서 미음 디귿 기억 디귿 아빠들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헬스장 자체가 뭐라고 할까 굳이 얼굴 나와야 돼? 그러면은 뭐 제 바디만 나와서 뭐 굳이 뭐 합니까? 여러분 캠하는 이유가 제 얼굴하고 표정 여러분들 가면 썼지 가면으로 얼굴 가렸다지만 표정은 대충 나와요. 족같으면 족같은 표정, 화내면 화난 표정, 슬프면 슬픈 표정, 힘들면 힘든 표정. 얼굴을 다 가리면 못 알아 여러분들 뭐 알아요 그러면은? 못 알아는 거지. 일단 그겁니다. 예,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굳이 얼굴이 나와야 됨 이런 질문이에요. 예. 뭔 다이아방이야. 씨. 뭔 다이아방이야. 그럼 하지 마라.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몸 상태가 변하는 걸 보고 싶다고? 아니 그거는 일단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죠. 제가 뭐 계속 다이어트 브이로그 찍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전혀요. 일단 그것부터 말이에요. 제가 이 말했던 이유는 굳이 얼굴이 나올 필요가 없을까에 대한 대답이고요. 장기적으로 말하면 브이로그에 관한 거는 저는 찬성입니다. 브이로그 관련된 거는 저는 찬성인데 굳이 헬스장 가서 브이로그 그거 하는 것을 뭐하러 제가 그거를 합니까? 그 거기 있는 분들 전부 뭐 불편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제가 그냥 아니면 그냥 집에서 막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집에서 막 뭐 헬스기구 제가 사서 근데 그건 너무 비싸니까요. 그건 못하겠고 작은 것들 하면 그렇죠. 촬영 허가 다른 운동하는 사람들 초상. 그래 이것도 물어봐야 돼. 헬스장 해도 되나요? 저만 찍을 건데요. 또 지나가면서 뭐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왜 찍는 거예요? 뭐 이해관계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거지 당연히. 운동만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활동하는 게 없어서 그런 거지 뭐.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건 있어요. 브이로그 같은 거는 솔직히 뭐 유튜브로 보면 솔직히 유튜브 컨텐츠로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브이로그 조금 하다 보면은 재밌겠죠 여러분들. 일상이 맨날 똑같으면 과연 그게 일상일까요? 저도 일상하는 유튜버분들 이야기 나눠봐서 아는데 일상이 여러분들 초반에만 일상이지 나중에는 일상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일상이 아니야. 똑같은 것만 맨날 반복되니까 다른 거랑 하루 일부러 막 가고 뭐 당연히 뭐 그런 거에서 컨텐츠 나오겠지만은 일상이 아니래. 옛날처럼 라디오 사연 있긴 안 돼? 아 지금 컨텐츠적인 그냥 일반적인 컨텐츠 말고 유튜브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논의적인 그런 거를 지금 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라디오 사연 같은 거는 죄송합니다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민 같은 거 저는 별로 안 궁금하고요. 일단 저는 여러분들 고민이 저는 공감이 안 돼요. 저는 굉장히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정 이런 게 힘들고 어쩌고 하는 거를 저는 공감이 안 돼요. 진짜. 그래서 별 관심이 없고요. 개똥겜 리뷰하자 하셨는데 똥겜 리뷰는 굳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똥을 굳이 먹어보고 싶지 않거든요. 억지로 먹으면서 재밌는데 하고 싶진 않습니다. 가면 쓰고 길거리 나가봐 알아보면서 자연스럽게 영상 찍히지 않을까? 일단은 제가 지금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제가 장기적으로 지금 뭘 해야지가 아니고 제가 어떤 컨텐츠를 좀 장기적으로 하면